자, 2017년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에 32번을 내신 대비하겠습니다. 1944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거의 1년 전이에요. 독일은 이제 패배 거의 직전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이용해서 영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영국에 가서 막 폭탄을 쏟아부은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영국군이 너무 작았고, 독일군이 훨씬 더 강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점점 전쟁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독일은 그래도 한번 영국애들 엿먹이자! 그러면서 로켓 미사일을 쏘게 되죠. 당시 로켓은 매우 부정확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으로 날아갈지 뭐 인공위성도 없었고, 그러니까 마치 대포 쏘듯이 쏜 거예요. 근데 그 좌표나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에이전트, 즉 여기에서 보면 요원들이 있었던 것이죠. 시크릿 에이전트입니다. 일부러 영국에 딱 심어놨던 요원들이 욜로 쏘세요, 졸로 쏘세요 이렇게 전파 같은 걸 이용해서 쏘게 한 거죠. 근데 영국이 그걸 알고 그이 첩자들을 잡은 다음에 첩자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폭탄이 떨어지지는 않게 했다. 이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내용만 좀 알아두십시다. 별로 어려운 글은 아닌 것 같아서요. 잘 보겠습니다. 1944년. 1944년은 독일의 로켓범, 로켓의 폭탄이 런던에 대한 공격 자체가 엄청나게 갑자기 escalated, 향상되고 엄청 집중이 되게 됩니다. Over 2,000 V1 flying bombs. V1 로켓인데요. 로켓이 이렇게 생겼어요. 비행기처럼 생겼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날아다녔던 로켓입니다. 그래서 현대 순항 미사일이라고 불리워지는, 미사일이 날아가서 바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은 위에서 쭉 내려왔다 떨어지는 미사일인데, 이거는 그때 당시 발전이 안 됐고, 요거는 대포다보다 멀리 가는데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미사일인 거예요. 근데 이 미사일이 2,000기 이상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2,000기 이상의 2,000 V1 flying bomb이 Fallon City, 도시에 떨어지게 되죠. 영국이라는 도시 런던에 떨어집니다. Killing more than 5,000 people,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리고 wounding more, many more,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부상을 입히면서 말이죠. Somehow, however, 하지만 어느 정도 독일 애들은 Consistently missed their target. 자신들의 타겟을 자꾸 놓치고 있었대요. Bombs that were intended for Tower Bridge. Tower Bridge가 어떤 건지 아시죠? 피카딜리나 Tower Bridge는 영국의 명소입니다. Tower Bridge나 피카딜리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곳에 폭탄이 떨어져야 전쟁 그만하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던 이 폭탄들이 would fell short of the city. 도시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Landing in the less populated, 덜 인구가 많고 그런 교회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This was because, 왜냐면 in fixing their target, 타겟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독일 군들은 relied on secret agent, 그들이 영국에 미리 심어 놓았던, had planted, 영국에 심어 놓았던 비밀 요원들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because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한번더 정리를 해봅시다. That's because, this is because입니다. 이유와 원인이 나왔는데요. 이 글에서 이유와 원인은 비밀 요원들에게 의존했기 때문에가 되죠. 이 데스티스는 미사일이 정확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는 이 Y라는 녀석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Because는 이유와 원인이 나오고, 뒤에 있는 Y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자리는 결과가 나오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자에서 why와 because를 고를 때는 because를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head planted인데요. 만약 독일군이 영국에다가 비밀 요원들을 미리 심어 놓지 않고 동시에 심어 놨다면 포착이 되거나 혹은 모든 게 들킬 겁니다.
그냥 미리 심어 놓은 거죠. 미리 심어 놓은 사람이 가서 아 저쪽에 타겟이다 여기다 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줬을 거예요. They did not know. 그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had been discovered. 미리 발견됐다는 점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that in their place, 그들의 장소에서 영국인들이 통제하는 에이전트들이 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여기서 체크해 봅시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독일인들이죠. 즉, 독일군이라고 역해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군들은 알지 못했고 폭탄이 제대로 떨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쐈지만 실제로 영국이 통제하는 에이전트가 됐다는 거니까 역으로 포섭당한 거죠. 그 사람들이 미묘하게 디셉티브, 속이는 정보를 준 거죠. 여기에 쏘세요 했는데 실제로 쐈더니 그냥 허허벌판에 떨어졌던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에이전트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네 편들이죠. 시크릿 에이전트입니다. 이런 시크릿 에이전트들이 영국에게 포획되고 발견됐다는 걸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장소에서 in their place 영국의 통제를 받는 이런 에이전트들은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탄이 with a hit 떨어지고 때렸는데 어딜 때렸냐면 farther and farther 더 멀리 그들의 타겟들이 떨어지도록 할 수 있던 원래 타겟에서 멀리 떨어지는 곳으로 때리게 됩니다. By the end of the attack, 공격의 마지막까지 그 로켓들은 시골에 있는 소 위에 미사일을 떨구고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 나와 있는 데이는 로켓이죠. 데이가 뜻하는 바는 the bomb, 로켓이나 폭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By feeding the enemy wrong 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써 영국군은 gain the strong advantage, 훨씬 더 강력한 장점을 취하게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마 영국이 통제하는 에이전트였기 때문에 일부러 이게 포섭을 했거나 잡아서 다 잘못된 정보를 주게 했다거나 혹은 두 번째는 정보를 주는데 중간에 가로채서 따르게 주고 이런 식으로 쓰였다라고 우리가 의역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색깔이 많으니까 힘들어 보였잖아요. 그렇지 않죠. 내용을 보고 누가 누군지를 알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칭 추론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지칭하는가? 잘 보시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네요. 요것들이 떨어졌다는 부분, 요것도 같은 색깔로 연결해 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32번 빈칸 추론 문제는 내용도 설명드렸고요. 지칭 추론과 어법, 그리고 일치불일치로 내용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